물 있어서 안 됩니다. 아, 됐어요. 됐어요. 또 못 나가세요. 시계 꺼요. 화이팅! 아, 그거 못 갈까 봐? 네. 아니, 걱정 안 해도 돼. 걱정하고. 이장님 생활은 몇 년 하신 거예요? 새마을 지도자 6년 6개월. 네? 6년 6개월 하셨어요?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지도자. 네. 6년 6개월. 이장 9년. 이장님 9년 하셨어요? 아우셔. 네, 여기는 이장의 임기가 3년에 3년. 네. 한번 잘 봤을 때는 재임시키고 또 잘 모르는 건데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네. 역대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 아, 9년 동안 하신 거예요? 네. 6년은 대개 같이 시켜. 동네 사람들한테 신임을 얻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시 기대하려고 그냥 아무튼 또 또 그런 것도 봐달랄 때 봐줘야지. 또 제가 젊었을 때 지금 이거 어디서 다치신 거예요? 구제요? 구제요? 어? 구제 구다가 서면 사고 나서 차 15도 땀바 뒤집어놨어요. 아이고 그래 저 유리 많이 깨어났어요. 이거 군대철도 싱그러지고 이것도 지금 다 모은 주방이다. 아니야 이거 안 그렇지. 3개월 동안 병원 생활하다가 다들 죽었다 그랬어. 죽었다고 기적적으로 살아. 우리 마누라는 내 옆에 있다가 나 아침에 교대 시간에 데리러 나왔다가 예빈역까지 예빈역 관절 수술. 아 같이 기도자 재수 하나 불리다 예빈역. 나는 그런 술을 좋아하니까 그냥 예빈역가 아침에 그냥 차고 울만 적어서 그 소문에서 근무하는데 방역 오는데 올리다 걸리면 재수나 보고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빈역가 맨날 아침만 데리러 나왔다고. 아침에 새벽 15도 땀부고 공사 차량이 들이받았네. 콘테너는 박스에 안에 있는데 재수가 나쁘니까 그렇게 재수가 나쁘고 그냥 콘테이너 박스가 째졌어. 그냥 째지고 나는 쫙 그런 모세 그 차 15도 땀부차에 쫙 뭐 30m가 밀려갔기야. 거기 앞에서 그냥 살았어. 새 생명 얻으셨네요. 새 생명 얻으셨어요. 아유 그런데 문제가 아니라 후유증이 나타나니까 너무 아프세요. 네, 지금 8년, 9년째 2018년이 2010년도에 그랬으니까 8년 됐나? 네. 아주 그냥 작년부터 아프기 시작한데 보통이 아니에요. 그때 공연을 와서 보신 거예요? 그거 봤지. 근데 알잖아. 얘도 이 사람이 백금도 그때 배가 많이 나왔던데 어떻게 들어갔어? 이거 모시김판인가 뭐 이렇게 이거 배요. 어? 네. 이 사람 못 본 사람 것도 알지 않았어. 공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 재밌게 봤어. 뭐 아니 그 서울서 뭐 천에서 뭐래. 요즘 저 사람들 할 일 그 선호가 오래 그 처음 저기에서 그렇지. 네. 앞으로도 그런 거 자주 있으면 많이 들어올 거야. 왜냐면 네. 안 먹을 거 다 죽었다. 구경하고 갔다. 네. 아짜 얼마나 재밌어. 저희가 자주 오겠습니다. 아 그래. 그래. 낙현인가게? 낙원이. 낙원이 대해서 또 그런 행사 있으면 얼마나 좋아. 슬슬 구경하고 네. 전부 다 좋다니 뭐. 그래 슬슬 나도 되는 거예요.